저희는 지금 오레티티로 오클랜드 와이프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이동하고 있는 와이프라는 곳에 캠핑으로 나왔습니다. 어제 바로 도착해서 잠을 잤고요. 어제 저녁엔 비가 살짝 왔는데 오늘은 아주 쾌청합니다. 아침 지금 9시도 안 되는 햇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. 오늘은 MJ 셰프가 MJ 셰프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는 거예요. 빵은 마운틴이들의 유명한 빵집이죠. 올라프에서 사왔습니다. 저희는 지금 오레티티 해변가로 가고 있습니다. 서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해변이 또 아름답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 가볼게요. 파도가 별로 없다. 그러네. 아, 해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번 누워봐야 되겠다. 금방이네. 바닷가 먼저 왔더니. 저 멀리 마스텐 포인트가 보이고 있습니다. 낚시 가고 싶네요. 왜 저럴까요? 수박을 먹어보겠습니다. 뉴질랜드 수박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마실 때도 있고 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네, 와이프 비치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저쪽에 키위 분들도 무엇인가 이제 홍합 같은 걸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이것저것 채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지금 새끼 홍합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저 바깥쪽에나 좀 큰 홍합들이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여기 이제 물 속에는 이제 죽은 가리비 껍질들이 많네요. 평범한 캠핑 음식은 거부한다. 저희가 준비한 캠핑 음식은 바로 보쌈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그다음에 마늘을 많이 썰어 왔지. 통마늘. 한 시간 동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시간이나 삶아? 자,
한 시간 동안 잘 익었습니다. 아... 우리 민준 얇은 걸 좋아하니까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잠시. 아직도 넣고 있어. 사실 보쌈이 간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캠핑 가서 해 먹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. 그죠?